도대체 이진호 씨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지신 건가요? 아, 제가 SNS를 하다가 우연히 진호 오빠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외모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셨어요. 뭐야 이게. 그래서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 그 피지컬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고 B1A4의 진영 씨를 많이 다른데?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. 진영 씨 많이 다른데?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진영 씨보다 진호 오빠가 훨씬 잘생겼고. 와 대박. 와. 이제 진호님이 감자를 닮으셨잖아요. 또 그 뱀눈이 아주 너무 매력이 있으시고. 뱀눈. 네. 그 날카로운 그 날카로운 눈의 반대로 웃을 때 세상 그렇게 아기같이 귀엽게 웃으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입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저기 두 분, 용명 씨, 형민 씨. 와. 그 저분은 네. 보니까 진호를 좋아할 게 아니라 네. 뱀을 차라리 키우고 그럼 뱀눈을 매일 볼 수 있어요. 실제 뱀눈을. 아니 그리고 그 옆에다 감자를 키우면은 뱀 감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. 2030 개똥이 단톡방에 방장이라고 하셨죠 아까? 그 단톡방은 뭐라는 곳이에요? 20대, 30대들이 모여서 같이 진호님 덕질하고 또 정보 공유 같은 거 하는 그런 단체 채팅방입니다. 예. 그럼 무슨 뭐 그런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요? 네, 저희 방에서 좀 주로 하는 이벤트가 감자 이벤트라고 하는데요. 이제 진호님이 감자를 닮으셨잖아요. 감자를 정립을 하는구나. 그래서 아 저렇게 발표를 해요. 제가 감자 한 개 씨를 103번이나 축하하신 분이 있어요? 아 저렇게 감자에 관련돼. 아~ 근데 우리 선빈 씨 싫어요? 아 제가 볼 때는 저분은 팬이 아니고 네. 제과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. 저 과자를 홍보하기 위해서.